네, 지금 구치자 김재현 선수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. 두 선수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물론 저 포즈를 취하는 기사들이 적지는 않는데 네, 이게 하필 또 같은 타이밍에. 그렇죠. 두 기사 모두 저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림은 사실 또 같이 비슷해도 코를 또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. 네, 마치 거울을 보는 듯이. 좀 재밌는 그림이 있었고요. 뭐 백은 정말 심플하게 둔다면 뭐 붙이고 띄워서 두는 게 아주 심플합니다. 네. 물론 이제 흙이 이것이 좀 너무 싱거우면은 어깨 짚는 수를 아마 생각을 해볼 거예요.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애초에 눌러놓고 굳혔는데 백이 좀 바로 붙인 의미가 있어서 네, 흙은 뭐 발빠르게 우변을 선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자, 일단 붙였고 이게 늘어달라는 거예요. 늘어주면 이쪽을 띄워주고 전개를 하면 그때 뭐 갈라친다든지 혹은 걸친다든지 삼삼을 들어간다든지 좀 발빠르게 두겠다. 이 붙이고 띈 수로 인해서 하변 쪽에 대한 견제는 됐거든요. 그러나 송지훈 선수 성향상 그냥 늘어줄 것 같진 않아요. 아마 기세에 좀 반발을 상대방이 원하는 그림을 비껴가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백이 뭐 물론 이렇게 밀고 들 수도 있고 사실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 한번 초반부터 한번 우리 한번 힘겨루게 해보자. 네,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.